보고 싶었어요. 이야. 오프닝 강의 함께 했는데 100% 컨디션이 회복됐냐 했는데 200% 회복돼서 돌아왔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네네. 위약감 하나도 그리고 없다, 정말. 오늘 사실 MVP도 제가 먹을 것 같아서 미니 팀원들한테 죄송하고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올 여름은 정말 덥대요. 맞아요. 그런 이제 일기예보. 여름철에 좀 먹을 수 있는 보양식들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우리 마니 선수는? 제가 아버지랑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여름철에. 어딥니까? 사람 너무 올라간 동치미육수에 닭살을 찢어놓은 초계국수집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그 흑염소탕을 같이 이제 먹으면 그야말로 보신 끝입니다. 야. 진짜. 그렇죠. 저 있어요. 김상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운동할 때 여름에만 되면은 힘내라고 이 귀 달린 장어. 저급 장어? 장어인데 귀가 달렸어요. 날치 아니에요, 날치? 아니, 날치? 장어. 있어. 귀 달린 장어 있죠? 있어. 귀 달린 장어를 그런 게 있어요? 구워가지고 그 액기스를 짱 장어즙? 구워서? 네. 공깃밥 같이 드시는 거. 공깃밥이요? 공깃밥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게 밥이랑 먹으면 안 돼요, 잘 들어봐. 아니, 무슨 또 밥을 줄까? 잠깐만, 내가 한 입 줄게요. 형님, 초밥 바로. 어? 초밥. 그치. 초밥 만들려. 그럼, 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왜 딱 왜요? 저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네. 오늘도 뭘 만드시려고 하시나요? 아, 그럼. 장아찌 잠깐 줘봐요. 왜냐면은 국물이 조금. 뭐야. 이 선수. 자. 지금 뭘 비비는 겁니까? 지금요. 보통 이제 단촛물, 초대리를 넣어서 밥을 지어서 예. 초밥을 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대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네. 깻잎 장아찌 국물이랑 어머. 장어 소스랑 조금 넣고 지금 이렇게 비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어 초밥을 한번 쥐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네. 와, 초밥? 와. 와,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얹은 다음에 딱 얹어서 셰프 같아요. 셰프 같지? 네, 그렇지. 자, 저거는 그냥 장어 초밥 아닙니다. 대물 장어 초밥. 이야. 어때요? 형님, 초밥집 초밥보다 더 맛있습니다. 나? 진짜? 전문 초밥집보다 더 맛있다. 진짜 더 맛있습니다. 장어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 집이 최고. 장어가 좋으니까, 와. 아니, 근데 장어가 너무 커가지고요. 밥을 크게 쥐었는데도 장어가 이렇게 돼요. 와. 밥을 감싸네요.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 대접 하나만 주시겠어요? 우리도? 우리도! 나도 만들어야지! 우리도 질 수 없다. 맞짱팀이 지금 대접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밥을 이렇게 깐 다음에 장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스를 이렇게 뿌려볼게요. 우와, 이렇게 해서 장어 덮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와! 우와. 안 돼요. 야, 점점 언제나 컨디션을 점점 하면 할수록 회복하는 우리 말리 선수. 특히 밥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밥 말리잖아요. 그러네요. 탄수화물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퍼포먼스. 세 번째! 연달아! 이게 3년 타서 하는 거 아닙니까? 4년 타서! 4년 와. 이야. 5년 타! 야, 5년 타! 밥 말리. 와. 우와! 역시 밥 말리! 저한테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와, 먹어서 눌러버리네요.